이승엽 감독이 삼성이 아닌 두산 유니폼을 입고 대구를 처음으로 찾았습니다. 많은 야구 팬들이 흥미롭게 기다려온 매치업이었죠. 하지만 삼성과 두산의 시즌 첫 대결은 아쉽게 비로 취소됐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에서 이제는 적장으로 돌아온 이승엽 감독과 삼성 선수단을 서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라이온킹 이승엽 두산 감독이 삼성의 홈구장 라이온즈 파크를 찾았습니다. 늘 익숙하던 삼성 유니폼이 아닌 두산 베어스의 유니폼을 입고선 라파. 낯선 모습이지만 진지하게 경기에 집중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상대팀으로 대구를 찾은 소감을 전합니다. 사실 이제는 선수가 아니라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서 우리 팀만 생각하고 뭐 선수 때 제가 가졌던 영광은 다 선수 때 다 잊었습니다. 이제 새로 지도자로 시작한 만큼 지도자로서 우리 팀의 경기를 좋은 경기력을 위해서 또 저 역시도 실수를 좀 줄인다는 생각으로. 옛 동료와 영광의 시대를 함께 보냈던 삼성 라이온즈 선수단에도 어색한 풍경. 사실 선수들은 똑같은 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늘이 특별한 경기다라는 인식은 저희 선수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뭐 똑같이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경기 전에 연습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경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달라진 풍경 속 두 팀의 현재 상황 역시 많이 다릅니다. 첫 대결을 앞둔 시점에서 삼성은 4연패, 상대 두산은 3연승 중. 하지만 지난해 상대 전적은 11승 5패로 삼성이 앞섰던 만큼 예측은 어렵습니다. 비로 첫 경기부터 취소된 이승엽 매치, 삼성과 두산의 맞대결은 시즌 내내 높은 관심 속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